보석 하나와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착한 사람에게 이 보석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온 사람에게 보석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한다면 두 번째 사람은 보석 두 개를 가져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석을 가져갈 기회를 양보한다면 첫 번째 사람은 보석 세 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여진다면 과연 몇 번이나 양보를 하고 보석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과대입과 게임이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스노든 게임입니다. 이 스노든 게임은 1981년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로젠탈에 의해서 고안된 진의 게임을 모티브로 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보석을 두고 굉장한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보석을 양보하면은 상대방은 더 많은 양의 보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양보하길 멈춘다면 모든 보석은 상대방에게 가게 됩니다. 상대를 신뢰하고 협력해야 이익이 총합이 커지지만 반대로 상대를 배신해야만 내가 그 보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인 것이죠. 문과와 이과 최고 브레인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본인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시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새로운 선수가 계시죠? PD 규비라고 합니다. 이과팀 누가 바뀌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멤버를 바꿔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오늘의 게임은 바로 신호등 게임입니다.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지 관찰을 해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머니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봐도 돼요? 네, 각자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똑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어? 전 색깔 다른데요? 저도 다른데? 뭐 공개하세요. 예. 진짜. 보석이 들어있고요. 오늘 신호등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석을 얻으셔야 합니다. 게임이 모두 끝났을 때 가장 많은 보석을 얻은 단 한 명만이 보석을 상금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은 1만 원으로 교환이 됩니다. 신호등 게임의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등 게임은 두 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합니다. 코인 던지기를 통해서 성공과 후공이 정해지게 되고요. 성공을 가진 플레이어는 신호등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매 라운드에는 보시는 숫자와 같이 보석이 걸려있고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테트님하고 카프님이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코인 토스를 해서 성공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트님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테트님한테 보석이 한 개가 걸리고 카프님한테 영 개가 걸립니다. 여기서 신호등을 드릴 거예요. 초록불, 고를 선택하거나 빨간불, 스탑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빨간불을 켜시면은 게임은 여기서 종료가 되고 보석 한 개를 받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록불을 켜시면은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되고 보석은 두 개의 연계로 다시 걸리게 되고 신호등은 카프님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숫자는 정해진 숫자거든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여기 네 분이 계신데 네 분은 풀리그 방식으로 모두가 서로 한 번씩 대결을 하게 될 거고요. 게임 순서가 또 유불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 순서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왔으면은 6경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빨간 보석을 하나씩 받으셨죠. 빨간 보석은 현금으로 교환이 안 되는 보석입니다. 대신에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슈퍼패스입니다. 상대방이 스탑을 했을 때 빨간 보석을 사용하면은 해당 라운드를 강제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개되지 않는 히든 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 히든 룰은 2경기가 끝난 후에 하나 공개되고요, 4경기가 끝난 후에 하나 공개됩니다. 경기 결과는 해당 경기의 참가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공유하는 거는 자유이지만 이걸 믿는 것 또한 자유겠죠. 자, 그러면은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네, 고은님이 먼저 주사위를 던지겠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분? 3 뽑아주세요, 3. 3 뽑아드려요, 오케이. 얏! 가시죠. 자, 고은님, 기빈님 먼저 경기하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코인이 있습니다. 앞면일 경우 고은님, 뒷면일 경우 규빈님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성공 정해지기 전에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누가 성공될지 모르고 누가 후공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쵸. 성공되는 사람은 무조건 고 누르는 건 어때요? 이유는 성공은 무조건 고를 눌러야지 상금이 올라가거든요. 그쵸. 일단 고하고 보기. 네, 그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케이. 누가 성공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럼 네, 그러면 코인토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규빈님 먼저 시작을 하시겠고요. 규빈님이 한 개 걸려 있고요. 신호등을 작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하겠습니다. 아주 분명한 선택. 다음 라운드 두 개 연계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도 고.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고요. 보석이 세 개 그리고 한 개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고합니다. 너무 현명한 선택. 다음 라운드 각각 보석 네 개 두 개 걸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 어떤 고민이요? 내가 세 개를 먹어야 될까? 네 개를 먹을 수 있는데.
후공일 경우 4라운드에서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에서 무난하게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라운드는 파이널 라운드로 보석 총 6개를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4라운드에서 후공이 스탑을 선언하면 한 경기에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 보석 4개를 후공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한 경기에서 2명 사이의 점수 격차를 2개나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4라운드에서 고를 선언한다면 보석 하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지만 상대의 신의를 살 수 있고 이후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과연 고호는 신리와 신의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세 개씩 나눠 갖는 게 스타트로서 좋지 않나? 스타트로서 좋다. 스탑. 4라운드에서 스탑을 외치셨습니다. 슈퍼패스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4라운드에서 경기 종료되고요. 보석은 4개, 2개가 분배되겠습니다. 무조건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세계세를 가야 되지만 그거 아니고서야 고를 외칠 이유가 없는, 신뢰보다는 신리를 선택해야지 게임에서 우승하는 거고, 신뢰라는 거는 단순히 고를 외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음 라운드를 진행했을 때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진 않죠. 아 근데 쓸 줄 알았는데 안 쓰네. 저 쓰게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까비. 뒤통수 맞으셨어요. 이건 뒤통수가 아니죠.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배신이란 느낌보다 고호님은 딱 그럴 캐릭터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러면 3라운드에서 스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제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믿음을 쌓아주는 거죠. 바라는 게 있어요. 지금 1라운드 때 했잖아요. 3라운드 때 걸리고 6라운드로 걸리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비가 됐으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최종적으로. 지금 당장 한 개를 잃더라도 신뢰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끝나신 거네요. 좋습니다. 1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오케이. 위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두 개, 네 개 먹었다는 걸 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세 개, 세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먹은 걸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지 않나? 제 생각에는 1령이 아니면 2령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둘 중에 한 명은 배신할 캐릭터구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삼성으로 가요? 네, 삼성 가요. 우리 굳이 말하지 말고. 질문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질문 지금 하시죠. 저 들어도 돼요? 네네, 그럼요. 안 할래요. 나중에 할래요. 질문입니다. 이걸 양도를 할 수 있는가? 보석을. 보석을? 몰아주기? 네, 몰아주기. 근데 순서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두 사람이 약속하고 올 수도 있겠다. 먼저 가는 게 유리하네. 왜냐면 우리는 얘기해봤자 우리 둘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다음에 우리 둘이 같이 가면 좋겠는데. 이거 결국 연합게임인가, 그러면?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체 자산 수를 늘려야. 저분들 또 작전 짜고 있다. 근데 그거 알아? 이렇게 말하고 들어온 거 보니까 밑에서 지들끼리 뭐 했어 지금? 하고 왔어 지금. 네, 뭐 했네. 몇 개 따셨어요? 저요? 세 개 땄습니다. 고원님은요? 저 10개요. 자, 2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주사위 던져주시죠. 오케이! 방금 3경기 했잖아요. 왠지 이번엔 저랑 카페님 가면 좋겠는데 4가 나오면 좋겠지만. 미쳤다! 좋습니다. 2경기 테테 카프 출발하겠습니다. 어떻게 4가 나오지? 오! 야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겠습니다. 뒷면, 카프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라운드 1개 그리고 0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보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나요? 거래 가능합니다. 거래 가능하고 빨간색도 가능한가요? 빨간색도 가능합니다. 그 한 라운드에 빨간색 두 개 쓸 수 있나요?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저 두 분은 무조건 3-3은 절대 안 가요. 그럴 것 같아요. 3-1 아니면 4-2예요. 테테님이 뭔가 한 3-1에서 멈칫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두 분이 연합을 할 거란 말이죠. 몰아주기가 가능해지니까 그냥 우리 둘이 갖고 있는 걸 최상으로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모든 라운드에서 어쨌든 각자 최대를 따오고 서로에게 몰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3-3으로 가죠. 거래가 가능하니까. 일단 가보죠. 네. 저는 첫 번째 라운드 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경기까지 끝이 났고요. 첫 번째 히든 룰이 공개될 시간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히든 룰은 주사위 게임을 해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는 단 한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고요. 이 특권은 주머니 교환권입니다. 미쳤다. 질문해도 되나요? 무엇입니까? 이거를 바로 써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써도 되나요? 바꾸지 않는다는 옵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꾼다는 없습니다. 와, 충격적인데?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볼까요? 얍실하게 던지기 없습니다. 얍실하게.
뭐 나오려면 나오겠죠. 3. 태정태세님이 5로 가장 높은 숫자를 얻으셨습니다. 주머니를 가져간 거죠? 통째로 그냥? 네. 저 갈키기 질문 있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 와, 뭐야. 뭐야. 그러면은 지금 그 주머니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저랑 카프님은 밑에 빨간색 숨기고 왔잖아요. 아, 그럼 3, 3으로 가죠. 거래가 가능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자 라운드 고 하겠습니다. 고를 하겠습니다. 고를 하겠습니다. 고 하겠습니다. 오, 네. 좋다 좋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고를 하셨고요. 그 결과 보석을 3개씩 받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경기가 등록됐습니다. 둘이가 갖고 있는 게 저 두 명이 갖고 있는 것보다 많아지면은 몰아줬을 때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이길 수 있다. 만약에 지금 카프 귀비가 붙거나 저 고 붙었을 때 저 두 분도 저한테 양보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 우승 전략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빨간 거를 여기 어디다가 놓고 갑시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몰래 챙기는? 네. 쓸 상황이 생기면은 쓰고 만약에 남았다 우리가 정해둔 자리에 그걸 두고 갑시다. 완전 이해했어요. 그럼 내려오면서 일단 챙기긴 챙겨야겠네. 혹시 모르니까 여기 어디에 두고 오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싹 챙기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다시 두고 갈 수 있는 곳. 아, 여기 테이프 붙여놓을까요? 어, 잠시만. 이거를 아예 보석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요? 테이프를 감싸버리고. 그럼 어디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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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우리 그 테이프 챙기면 되는 거니까. 네. 카페는 여기 놓을게요. 네, 좋아요. 뒤에 와서 갖고 가고 나갈 때도 뒤에 나가기. 갑니다. 자, 이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히든 룰이 뭘지 궁금하네. 그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주머니 교환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누구와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저는 고호하겠습니다. 아, 지금 주머니 그대로 꺼내서 교환해 주십시오. 먼저 주세요.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순서대로. 노. 와,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3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카프님 주사위 던져 주시죠. 아, 제 차례군요. 알겠습니다. 6. 자, 태태 귀비 3경기 가시겠습니다. 먼저 가시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경기에 오셨고요. 안면 태태님 성공, 뒷면 귀빈님 성공입니다. 저 태태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교환권 있잖아요. 솔직히 1라운드 끝난 상황에서 바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패스권을 쓰셨겠죠. 제가? 네. 하고 카프님도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강력하다고 계속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전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고은님께 몰아주기 전략 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근데 왜? 패스한 거죠. 아. 고은님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일 거라 예상했어요. 저희 뭐 어떻게 하실까요? 뭐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 지금 귀빈 두 개잖아요, 보석이. 네, 그쵸. 금액을 올리죠, 상금 금액을. 그러면은 저는 패스를 썼잖아요. 얻었잖아요. 그쵸, 또 얻었죠. 저한테 몰아주시는 거 어때요? 몰아주시면 저한테 뭐 해줄 건데요? 제가 나눠드려야죠. 얼만큼이요? 몰아주고 반으로 가야죠. 저는 아직 초반이니까 상금을 사차로 3, 3으로 가고 싶어요. 3, 3으로? 오케이, 그렇게 가시죠.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태정태세님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귀빈님, 저 믿으세요? 네, 믿어요. 오케이, 3, 3. 3, 3으로 가시죠, 이거는. 저는 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두 개의 연계가 걸려 있습니다. 저 믿어요? 믿어요? 진짜, 야, 되게 무서운 말이었구나, 이게. 저 믿어요? 네. 아, 오케이. 믿는다니까? 고하겠습니다. 이거 해보고 싶었어. 왜냐면, 아까 1라운드 이게 당했거든. 아, 세 개의 한계가 걸려 있습니다. 네. 비비님. 그만해요. 기빈님 고하세요. 오케이, 저 기빈님 믿으니까 고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진행합니다. 네. 네 개 그리고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저 질문이 있어요. 아, 그런 질문 아니에요. 아, 그런 질문 아니에요.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확실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일단 저 위에서 어떤 전략인지 제가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제가 보석이 지금 제일 많은 거 확실해요. 스탑을 하면은 똑같아요. 그렇죠. 스탑을 하시면 저는 패스를 쓸 거예요. 그럼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저를 패스를 쓰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카프님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카프님과 별 얘기 안 했어요, 진짜로. 아까 그렇게 패스 그거였어요, 그냥. 그냥 두 분 다 패스 쓰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네. 많이 고민되네요. 예빈님 고하겠습니다. 고 누르셨고요. 4라운드까지 모두 끝났고 3경기에서는 두 분 모두 보석 3개씩을 받아가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으세요가 많이 무서운 말이군요. 무섭다, 무서워. 몇 개로 가실 거예요? 그냥 3, 3으로 가실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두 분 이게 심각해요. 두 분은 아마 3개를 드셨을 것 같아요. 3개 먹었어요. 그래서 태태님이 지금 6개에서 7개 정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셋의 보석을 다 모으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빈님은 지금 한 라운드밖에 안 남았거든요. 4경기 끝나고 나서 히든룰이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한데, 4경기에 만약에 저랑 카프님 걸리면 카프님한테 몰아주거나 해야죠. 자, 4경기 진행하겠습니다. 귀빈님 주사위 던져주십시오. 몇 번 던질 거예요? 저 5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럴 바 하지 않는다. 오, 1번? 아하! 고태태 경기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4, 6 한 거죠. 1, 3, 4, 6. 아, 그렇네요. 2, 5 남은 거죠. 저는 2번 나왔네요. 3개 드신 거고 패스 아직 안 쓰셨죠? 저기에 동참을... 고우님이요? 패스가 없거든요. 고우님이 힘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게 좋겠네요. 그쵸. 일단 경기 수가 제일 많이 남아있고. 그쵸. 환영합니다. 오케이. 주머니를 교환한 두 분이 모이셨네요. 아, 그렇네요. 또 어떻게 냄새를 잘 맡으셔가지고. 왠지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양아치즈 세서라도 그 와일까스 다 바꿔, 그 와일까스 다 바꿔 또 이랬죠. 제가요? 네. 깔끔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성공 정하겠습니다. 앞면이 나왔습니다. 보호님 성공입니다. 보석이 한 개. 스탑이요? 잠깐만요. 보석 스탑. 깔끔하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슈퍼패스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빨간 보석 제출하셨고요. 자동으로 고가 되겠습니다. 턴이 넘어갔고요. 두 개 그리고 0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고하면은 3대1에서 스탑하실 거죠? 저한테 그냥 몰면 어때요? 근데 태태님은 저한테 몰아야 돼. 왜요? 태태님 다음 라운드가 없잖아. 와, 나 이거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히든룰도 태태님은 혜택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룰이지 모르지. 다음 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요. 근데 전 몰면은 태태님 개수를 그대로 돈으로 드릴 의향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태태님 4개 먹는 게 저한테도 좋은 거죠. 우리가 몬다고 했을 때. 네, 저 지금 4개 먹을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고고 하겠습니다. 네, 턴이 넘어가고요. 다음 라운드에서는 3개 그리고 1개가 걸려 있습니다. 네, 여기 스탑해도 되는 거잖아요. 4개 주세요, 빨리. 그러면 먼저 저한테 몰아주세요, 그거 할게. 아니, 괜찮아요. 그럼 저 스탑이죠. 4개 주세요. 4개는 드릴 수 있는데, 모는 건 저한테 몰아주세요. 태태님 다음 게임이 없잖아요. 저는 다음에 돈을 더 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제 목만큼 준다는 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고은이 다음 라운드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 거 못 넘을 가능성도 있어요, 숫자를. 그 5라운드, 6라운드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랑 몰아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근데 태태님이 저한테 안 몰아주시죠. 결국 이건 우승 못하면 그냥 돌덩이에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킹메이커. 아니죠, 킹메이커죠. 킹이고 메이커. 제가 킹이고 싶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태태님 게임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 몰아주면 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몰라요. 저는 저 4개 주세요. 아, 그럼 저 스탑 누르면은 태태님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 없어요 이제. 아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제가 혼자 우승할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요. 있어요. 게임만 해도 어쨌든 몰기는 추후에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히든룰이 일단 뭔지 모르고. 히든룰이 근데 나쁘게 적용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보수적으로. 그러면 전 여기서 스탑을 누를 수밖에 없어요. 고님 생각이 그렇다면 눌러요? 저는 근데 몰아주는 게 진짜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한테. 저는 어차피 카프님이랑 마지막이기 때문에 카프님한테 몰아주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 스탑 누르겠습니다. 스탑 하셨습니다. 슈퍼패스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사용하겠습니다. 아, 슈퍼패스 하나 더 있나요? 네. 아니, 왜 그렇게 싸놨어요? 캐릭터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제 생각에 카프님이 태태님한테 슈퍼패스를 준 것 같거든요. 히든룰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은. 히든룰 끝나고 나서 전략이 생각날 것 같아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슈퍼패스! 오. 두 번째 슈퍼패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다음 라운드는 4개 그리고 2개가 걸려 있습니다. 신호등을 작동해 주시죠. 저는 스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슈퍼패스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빨간색 보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다, 재밌어. 없습니다. 어때요? 졸렸어요? 살짝. 좋습니다. 그러면은 4경기가 끝이 났고요. 각각 4개 그리고 2개가 지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또 판도가 바뀔 것 같은데. 판도가 바뀌어요? 아니, 히든. 지금 몇 경기 남았죠? 2호 남았습니다. 2호? 해피님, 잠깐 얘기하시죠. 오케이. 카프님,
일단 제가 다 신압이 짜놨어요. 모든 전제는 카페니가 전 연합인데 귀빈님이 나한테 다 몰아주고 내가 나중에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스탑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스탑했으면 귀빈님이 슈퍼패스 썼을 거거든요. 귀빈님 딴 데 가서 슈퍼패스 쓰고 더 따고라고. 근데 고은님 때는 제가 슈퍼패스 두 개 썼어요. 고은님 성공이었는데 바로 스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은님이 자기한테 몰아달라 한 거를 4위 만들어서 제가 다 가져왔어요. 두 개 썼는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거기에. 그거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 카페니 남은 거 고우 귀비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때 최대한 따면 되긴 하거든요. 패스 하나 있으니까 고은님 패스 없어요. 귀빈님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쓴다면 언제 쓰실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1개 갖고 계신 거죠? 보석. 맞아요. 지금 보여드릴 수 있죠? 엄청 많네. 11. 6라운드 끝나면은 보석 교환 안 되니까 5라운드 끝나고 쇼블 보든가 해야 되거든요. 끝나면 안 돼요? 6라운드 끝나면은 우승자 상금으로 분배하든가 이거래요. 이게 사실 엄밀하게 하면은 6라운드 게임 발표하기 전에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요? 게임 안에서 하는 건 되지만 경기 끝난 후와 발표 사이에 바꾸는 건 안 됩니다. 아, 네. 오케이. 마지막 경기가 끝나는 순간 게임 종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카페니 그러면은 아니, 지금 드릴까? 지금 몰아야 될 것 같아, 카페니한테. 아, 지금 몰아서 주시면 엔터테인먼트 몇 개 받았다. 어차피 내가 1등이다. 달라. 다 모아버릴게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귀빈님 그거 설득 될까요? 제가 귀빈님 걸 갖고 있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귀빈님 어차피 저랑만 하거든요. 패스 남아있으세요? 저는 있죠. 그럼 저한테 주실래요? 그러니까요. 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트롤 짓을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쵸. 고은님이 트롤할 때를 대비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패스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있어요. 만약에 네 번째 히든들도 교환이면. 그래서 저 지금 다 빼놓고 있거든요. 아, 주말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생각했던 게 있는데 4경기 이후 룰이 거래 금지. 그것까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4경기 이후 귀비와 카프의 남은 경기는 각각 한 경기, 두 경기씩입니다. 그중 귀비는 카프와의 게임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카프와의 게임에서 슈퍼패스를 소진하지 않고 최대 보석을 획득하는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슈퍼패스를 카프에게 양도하면서 카프의 남은 한 경기에 힘을 몰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한편 카프에게는 든든한 연합, 테테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순서 덕분에 귀비도 카프에게 힘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유리한 조건인 카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히든룰입니다. 히든룰을 통해 보석의 거래를 차단하는 규칙이 추가되는 것만 아니라면 테테, 귀비, 카프 3명의 보석을 손쉽게 한 곳에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히든룰이 공개되기 전 귀비의 모든 보석을 미리 받아서 단 하나 남은 위험 요소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테테, 카프 연합은 슈퍼패스 보석 4개를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 하면 거래 금지면 양도가 안 되잖아요. 저 믿어보시는데요? 저는 믿죠. 그러면은 싹 다 주실래요? 그러면 저도 짤랑 소리가 나야 되니까 두 개 빼고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히든룰이 제일 복병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받은 건 지금 귀빈님한테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 양... 근데 이게 그럴 리는 없겠죠? 양도 금지요? 네, 근데 추측한 건데 그게 맞을 리는... 양도 금지면 오히려 지금 양도한 상태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둘이만, 둘만 가게 되는... 귀빈님이 한 게임밖에 안 남아서 그때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귀빈님이 카페님 의심하고 있겠네? 저랑 대화하고 나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겠다. 카페님이 테테니 설득해서 내가 테테니 것도 받아왔다. 근데 저는 카프와 연합인 걸 전제로 저는 모든 걸 설득했거든요. 끝나면은 저랑 엠빵하는 걸로. 그렇게 가요? 저는 기여도 순으로. 기여도? 저는 시스템에 그냥 다리를 세게 한번 걸어보고 싶거든요. 최대 상금을 받아서 똑같이 기여도 순으로 나누려고요. 그래서 받고 싶은 만큼 전대 주세요. 뭐예요 이게? 아, 왜냐면은 네. 어차피 귀빈님 거 뭐 고은님 거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거였으면 그러면 어차피 받으시는 돈 똑같으니까. 아, 사실 근데 저는 카페 믿어서 드리긴 하겠는데 사실 보면은 이거 전 드릴 이유가 없긴 해요. 아, 그렇기도 하죠. 저는 근데 투자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더 많이 얻고 싶다? 네. 그럼 제 거 좀 떼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둘이 가장 많이 갖는 걸로 하고 후발에 오신 분들을 좀 적게 드리는. 제가 지금 11개잖아요. 저는 이거보다 많은 걸 그게 원합니다. 네, 무조건입니다. 그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5라 끝나고 드릴까요? 고은이 이거 보던데 짤랑짤랑 거리는 거. 아, 그냥 지금 드리죠. 있는 척 할게요. 4라운드 끝나고 히든 룰이 교환 금지일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고은님과 바꾸기 하면은 아, 진짜 미쳤다. 설마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아까 우리 빨간 거 없는 상태로 바꿨잖아요. 네.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머니 외에 다른 곳에 보관돼 있었던. 아, 그렇죠. 저 지금 없긴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넣어놨어. 아. 그걸로? 기빈님 테테님한테 프리패스 줬어요? 아니요. 그럼 카프님 프리패스 없어요. 테테님이 프리패스 두 개 가지고 있었어요.
카푼 이거 받아봐. 그게 근데 주머니로 갔잖아요, 교환해서. 근데 자기 주머니에 있었어. 그럼 결국 태태님 몰아주기였어요? 그건 모르죠. 근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나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보석은 원래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석 주머니. 상관없나요, 그거는? 첫 번째 히든룰의 조건은 주머니를 교환한다였기 때문에 그 전에 빠져있던 거는 허용 가능합니다. 주머니에 있던 걸 뺏어드렸어도 되는 거예요? 룰이 공개된 이후에는 변동이 있으면 안 되죠. 아, 오케이, 오케이. 똑같이 공평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연에 의해서 뺐다면 그건 진짜 운이 좋은 신의 한수였던 거죠. 망했어요. 태태님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히든룰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가 됐든 태태님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히든룰이 마찬가지로 주머니 바꾸면? 운발이죠, 어차피.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능성이. 히든룰 보고 생각하죠. 히든룰에서 우리 둘이가 이득을 많이 보면 우리 둘 연합하는 거 어때요? 좋죠. 그러면 저거 고은이 밀어드릴게요. 4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히든룰이 공개될 시간이죠. 자, 두 번째 히든룰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적인 보석 거래는 금지가 됩니다. 말한 거 그대로네. 그러니까. 자, 말한 거 그대로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신 게임 안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최대 들어오고 나가고 3개까지만 가능합니다. 패스권을 포함을 해서 딜러의 중계 하에 공식적으로 3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2, 5 경기가 남아 있고요. 고은님이 다시 던져주시죠. 2 또는 5가 나올 때까지 던져주십니다. 어? 5가 나왔습니다. 고은님, 카프님 경기 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와. 아, 한 분은 주머니가 아주 가볍고 한 분은 아주 무거우시네요. 와. 밀도가 높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아직은. 네. 다음 라운드에서는 두 개, 그리고 연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못 먹는다면 남도 못 먹는다. 그런 취지로 일단 그럼 전 스탑을 누르겠습니다. 슈퍼 패스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겠습니다. 빨간색 보석을 제출해 주시고요. 보석이 3개 그리고 1개가 걸려 있습니다. 스탑하겠습니다. 스탑하셨습니다. 귀빈님이 성공입니다. 이거는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우입니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우를 하겠습니다. 고하겠습니다. 저한테 3개를 주셨죠. 현재 갖고 계신 2개와 받게 되실 거 하나 합해서 3개를 주시면 총 6개를 주시는 거잖아요. 딱 그만큼의 배분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스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탑이 나왔고요.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거래를 하겠습니다. 3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비비님께서 보석 3개를 카프님께 양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좋은 거래였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보답하겠습니다. 자, 6경기까지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와, 기가 막혔다. 경기 결과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먼저 귀빈님 주머니 열어주시겠습니까? 제 주머니에 하나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빨간색에서 보라색으로. 아, 한 개만 있으니까 제일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음으로 고은님 한번 주머니 열어볼까요? 다라랑, 6개입니다. 현재까지 1위시고요. 그렇네요. 태정태세님 주머니 한번 열어볼까요?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저는 없습니다. 아, 꼴등이네요. 분명 시작할 때 하나 드렸는데 왜. 마지막으로 카프님 주머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주황색이었습니다. 요렇게 쌓였고요. 태태님의 초록색이 요만큼 쌓였습니다. 고호님의 파란색은 요만큼. 비비님의 6개. 그리고 테이프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테이프 덩어리 뭐예요? 뭐야, 이거 아직 공개 안 됐어요? 총 몇 개의 보석을 가지고 계신 거죠? 27개입니다. 와. 경기 결과 카프님이 우승자가 되시겠습니다. 27만 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와. 이제 공식적인 게임은 여기서 끝이고요. 상금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우승자의 마음이겠죠. 개인별 인터뷰 시간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상금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두둑하군요.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석의 개수 12개를 아득히 뛰어넘는 최고의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었나요?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의 보석을 다 모아서 배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모두와 연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랑 태태님이 연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두 번째 경기를 갈 수 있게 되어서 재미있는 트릭을 완성을 시킬 수 있었고, 다른 분
팬분들께서 저한테 보석을 몰아주시려고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마지막 선택이 남아있죠. 그 협력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지불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27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태태님과는 처음부터 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태님이 저한테 보석을 주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거예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거든요, 결국에 이게 지금. 일단 저는 카페뉴가 처음부터 연합을 했죠. 제가 공교롭게도 2, 3, 4라운드 연속을 하게 됐잖아요. 연속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먹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먹고 왔죠. 올라왔는데 카페뉴 기빈이 그거 이미 갖고 있네? 아, 카페님이 또 말을 잘하니까 기빈이 선택해서 또 자기 거 받아왔구나. 완전 이제 그럼 서로의 시너지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카페님이 합친 건데 지금 카페님 표정 보니까 카페님이 설마 나와의 전략을 약속을 어긴 건가? 그 중에서 태정태세님의 몫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최소 11개죠, 약속된 거는. 의견 없게 했던 거는 저는 11개보다 무조건 많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12개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현금이에요, 아니에요? 현금입니다. 아, 그럼 그렇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확인해 보시죠. 아. 진짜 개자. 저한테 주신 보석 11개에 해당하는 11만 원과 중간에 5천 원짜리 껴 있네요. 11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죠, 개자. 맞긴 맞는데. 예상한 금액이 들어있나요? 11만 원보다 많고. 뭐 기분 좋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왜 기분이 막 좋진 않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공평하게 주셨고 고은님한테는 오케이. 오피셜 2등 맞죠? 아, 오늘 경기 아쉽네요. 오늘 우승자인 카프님이 고은님 몫의 상금을 나눠주셨습니다. 어? 진짜요? 와, 진정한 대인배군요. 기여한 몫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계산해볼게요. 100%지 않나? 얼마나가 들어있으면 좋겠어요? 1,000원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고은님께는 오늘 출연료로, 고은님한테는 출연료 1,000원 주셨습니다. 저 기분 좋아졌어요. 오, 역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고. 게임 중에 좀 파악하시지 그랬어요. 아, 이게 첫 라운드 때부터 뭔가 생각을 했었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게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첫 참가였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힘들더라고요. 공식 결과로는 3위로 마무리하셨고요. 그렇지만 우승자와 협력하신 부분이 있죠. 얼마 정도의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여도는 솔직히 따지면은 한 10%지 않을까. 그걸 주면서까지도 못 믿었었어요. 과연 얼마의 보상을 협력에 대한 대가로 주셨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빈님께서 저한테 보석 6개를 주셨어요. 보석 6개에 해당하는 아, 딱 6장 6만원입니다. 경기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100%는 만족은 못하죠. 제가 생각하고 플레이하기 전에 미리 판을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경기에 최대 승부처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아마 4라운드 끝나기 전이겠죠. 두 번째 히든룰이 나오기 전. 두 번째 히든룰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두 경기가 남았다고 해서 태태님께서 저한테 보석 11개를 모두 주실 이유는 사실 없었거든요. 보석 거래가 제한될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양도를 해주셨던 게 중요한 승부처가 아니었나. 두 번째 라운드 끝나고 히든룰이요. 그때 태태님이 안 바꿨으면 게임의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교환권 얻어가지고 고은님이랑 바꿨잖아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3, 3 나눌 때 했는데 절대 아닐 것 같았거든요. 누가 더 많이 가졌을까? 절대 기빈이 아닐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고거라는 상이 어떤 인간인가. 탑 할까요? 고 할까요? 이러다가 저는 스탑이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를 풀어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과적인 논리와 계산이 더 유효했나요? 아니면은 문과적인 설득과 협상이 더 유효했나요? 2, 3, 4라운드를 제가 세팅을 하게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숫자들이나 경우의 수 같은 것들. 기빈님이 지금 슈퍼스를 차례 안 쓰게 하고 나중에 쓰게 한다라든지. 게임마다 보석을 하나만 받고 거기서 스탑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 최대 상금을 받기 위한 방법을 빨리 생각해낸 논리적인 사고가 조금 더 도움되지 않았나. 처음에 27만 원을 받으셨는데 욕심이 나지 않으셨나요? 플레이어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금이 36만 원이었거든요. 나누기 4를 해서 9만 원씩 나눌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그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한 건 아쉽지만 원래 생각했던 게 시스템과 경쟁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상금을 모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 기분 좋네요. 이바 이바. 오늘 마지막 인사는 뭔지 아시죠? 아아 아. 아니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아, 방금까지 기분 좋으셨잖아요. 지금 기분 안 좋아졌어요. 이바 이바. 하지만 나는 11만 5천 원보다 저 써요. 이거 지금 저 지금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이거 아, 맛있게 드세요. 진짜 저 진짜 써요. 아유, 저 써요.